네,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사법적폐청산 재판의 첫 선고인 셈인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관계 면에서 보나 법리적인 면에서 보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은 일단 1심에서 확인이 됐다고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태환 변호사. 예. 저 지금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던 그 판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까메이나지 하여튼 배는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예. 성창호 부정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1심에서 그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한 유죄 선고하고 유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법정 구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법농단 수사가 이제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기소가 됐던 거죠. 당시에 어떤 저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사건 관련했던 그런 그 저 영장 전담을 할 때 그 어떤 관련 자료들을 그 형사 수석부장에게 넘겼다. 정말 비밀, 비밀 유출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소가 됐던 건데, 어쨌든 지금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보복 기소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도 있었어요. 뭐, 그 당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까마귀나 저 배가 이제 우수수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시점이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뭐 보복 기소다란 그런 어떤 일각의 뭐 저 그런 의구심을 제기한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거인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오늘 무죄는 선고됐으니 성창호 부정판사는 지금 아마 재판원부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된 게 뭐 완전히 뭐 대법원 확정난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1심 법원에서 저렇게 누명을 벗었다고 하게 되면 재판원부에 바로 복귀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이 판결뿐만 아니라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3년 실형의 그 항소심 그대로 이제 인정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가 2018년 8월 달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킹크랩 시연에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다.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좋은 며칠 동안 조금 더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예. 드루킹 씨에 대해서 3년이 나왔으면 예. 자, 김경수 지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지금. 참 묘한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드루킹 김모 씨가 뭐 유죄가 될 거라는 건 사실 법적으로 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실제로 1심, 2심 다 유죄였고 대법원 지금 그대로 인정한 거거든요. 결국 그 킹크랩을 이용해서 댓글 조작했다는 그겁니다. 그럼 김경수 경남지사는 뭐냐? 1심에서 왜 유죄가 나왔냐? 두 사람의 드루킹하고 공범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공모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던 게 하나가 킹크랩 시연회를 파주에 가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거기 가서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했지만 어쨌든 1심에 아까 저 화면에 보셨던 성창호 부정판사는 드루킹 시연에 가서 봤어. 그리고 댓글 조작 승인했어. 그래서 공모했어. 그러니까 유죄, 법정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저 그게 또 큰 쟁점인데 얼마 전에 김경수 지사 선거 공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판장이 선고를 변론을 재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드루킹 시연회를, 죄송합니다. 킹크랩 시연회를 가서 본 것은 인정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 그거 사실 안 해도 되는 말이거든요. 예. 킹크랩 시연회 가서 본 거는 나는 인정을 해. 인정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것 두 사람이 공모를 했는지는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이 검찰하고 변호인 그거도 한번 입증해봐. 이것 때문에 재판을 몇 번 더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본인은 인사이동하고 가버렸어요. 다른 곳으로. 예. 세 명의 재판부 중에서 주심 판사 빼놓고 다른 배석 판사하고 재판장이 바뀐 거거든요. 결국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새로 이제 재판부가 그 사건의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있을 거긴 한데 아마도 그 전 부장 판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김경수 지사가 본 것은 인정된다라고 공개된 법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다음 재판부에서 뒤바뀌긴 쉽진 않을 거예요. 다만 공모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인데
저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이 인정된다는 것까지 왔으면 김경수 지사에게는 굉장히 좀 현재 상황에서는 불리한 것은 맞죠. 예. 일단 재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아마 심리를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인터뷰 중에서요. 그 성창호 부장판사의 음성이 아닌 신광렬 부장판사의 음성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